진짜 뗐네. 오, 두발 자전거 타기 어려운데. 에이, 뭐가 어려워요. 잡으라. 바퀴 잡아라!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 빨리 잡아! 오클리바! 너 보조 바퀴 뗐네? 도대체 저 큰 바퀴는 뭐예요? 아, 비행기 바퀴요. 어제 비행장 갔다가 얻어왔거든요. 응? 비행기 바퀴? 응. 비행기에는 비행기 바퀴? 비행기엔 날개만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알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응? 여기 진짜 바퀴 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먼저 땅에서 아주 빨리 달려야 된대. 으히히, 날았다. 아, 빨리 달리려고 비행기에 바퀴가 있는 거구나. 어? 알아라네? 오늘 문제는 뭐야? 오, 그림아! 자전거 탔어? 두발 자전거 재밌어? 네발 자전거보다 훨씬 재밌지? 아휴, 크리미가 자전거 타는데. 왜? 두발 자전거 진짜 재밌었어. 타지도 못하고 넘어졌어. 우리 땡,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아휴, 싫어. 난 알아 볼 거야. 아, 난 너랑 자전거 타고 싶다고. 두발 자전거 진짜 재밌나 봐. 나라퐁, 이것 좀 봐봐.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와, 이 아저씨들인가 봐. 오,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옛날? 얼마나 옛날? 아, 비행기 발명하는 거 정말 멋있을 텐데. 여기는 자전거 가게인데? 자전거 진짜 많다. 한번 타볼까? 아유, 얘들아, 요즘 자전거 가게 장사 안 한다. 네? 왜요? 여기 주인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든다나? 그런 걸 어떻게 만든다고? 하늘을 나는 기계? 비행기요? 어? 아라아라에 나왔던 아저씨들인가 보다. 저 어디예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렴. 가보자. 감사합니다. 그림아, 너도 타봐. 또 넘어질까 봐 무서워. 두발 자전거 영영 못할 것 같아. 넌 달리기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도 잘 탈 수 있어. 그럼 내가 탈 테니까 뒤에서 꽉 잡아줘. 알았어. 잡았지?
꽉 잡아야 돼. 걱정하지 마. 자, 준비. 간다. 간다. 저기 뭐가 떨어졌어.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괜찮니? 안 다쳤어? 멀쩡해. 높이 올라가지도 못했었는데 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늘 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건가? 아라아라에서 봤던 그 아저씨들 맞지? 근데 비행기는 어딨지? 궁금해. 물어보자.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떤 분이 비행기 만드신 분이에요? 비행기? 붕! 붕! 하늘을 나는 비행기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연구 중이란다. 이게 뭐예요? 다 망가졌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 바람이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거든. 에이, 바람이 안 불어도 날아야 비행기죠. 바람 없이? 그래! 우리 다시 연구해보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넘어지지? 두발 자전거 타기 무서워. 넘어지고 넘어지고 자꾸 넘어져. 재미도 없고 무릎은 아프기만 해. 나는 다시 자전거 안 탈 거야. 그리마. 할 수 있어. 우리는 저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아무리 떨어지고 다시 떨어져도 우리는 한 번 더 도전할 거야. 날개 달고 프로펠러 달고 높이 높이 날 수 있는 꿈을 담아서 저 푸른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우리는 날아. 준비됐지? 파이팅! 이번엔 꼭 날아야 돼요. 알았어. 간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잘한다. 내려왔네. 가보자. 네, 가봐요. 봤지? 날개를 조정하면서 하늘을 난 건 우리가 처음이야. 야! 하지만 너무 금방 내려왔잖아요. 괜찮아. 우린 다시 또 도전할 거니까. 그럼. 내일도 모레도 더 높이 더 오래 날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와, 멋지다. 아, 이름 아저씨들 이름은 뭐예요? 난 윌머 라이트. 난 우비 라이트. 우린 라이트 형제야. 그리마, 우주 바퀴 다시 달아달래자. 너 네 발 자전거는 잘 타잖아. 싫어. 이제 자전거 안 탈 거야. 그럼 이거 볼래? 안 한다니까. 어? 아이쿠.
어? 알라뽕, 나라뽕. 우리 정말 재밌었다. 알라뽕, 빨리 알아라부터 써.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다. 뻥 그때 뻥 그때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단다. 아주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지. 그래서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명했단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건 어려워서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라이트 형제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해서 사람이 조종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샬랄라! 뻥끼떼, 뻥빠떼! 맞아, 라이트 형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정말? 그럼! 비행기가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또 다시 날아보려고 도전했지. 그럼 나도 다시 두발 자전거에 도전해볼래. 와, 와 정말? 아, 크리마 같이 가. 좀 무서워도 다시. 넘어질 것 같아. 그럼 이거 볼래? 내가 친구들이랑 어른들에게 물어봤어. 우리마 자전거 핸들을 꽉 잡으면 돼. 오른쪽 발 밟은 다음에 빨리 왼쪽 발 밟아야 돼. 그림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림이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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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림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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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나도 알아요. 우리가 차가운 잘 간다. 그림아 나 뒤에 태워줘. 나도 뒤에 태워줘. 정말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도 함께해요. 정말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도 함께해요. 생각이 자라는 동화.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듣는 소리의 왕 알라퐁. 킁킁 킁킁 향기를 잘 맡는 나는 향기의 왕 나라퐁. 그럼 개구리의 왕은 누가 될까? 얼른 보자. 그대 그대. 개구리들의 왕 다른 생각. 커다란 연못에서 아주아주 평화롭게 사는 개구리들이 멋진 왕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보내주소서. 왕! 우리들의 왕이 오셨다!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왕! 여보세요? 왕 맞으세요? 뭐야?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시나? 아니야. 이렇게 툭툭 쳐도 꼼짝 안 쳐요. 뭐야?
우리 새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하자. 맞아. 멋지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잘생기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을 다시. 긴 다리, 날카로운 부리, 우리의 왕이시여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날카로운 부리로 너희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 어, 큰일 났다. 용감한 왕 때문에 개구리들이 다 죽겠어. 착한 개구리들을 괴롭히는 새를 쫓아낼 방법 없을까? 어떡해, 어떡해.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어. 어? 저걸로 날카로운 부리를 막아보자. 요 개구리들이 다 어디 갔지? 여기 있지, 롱! 우리를 괴롭히는 왕은 필요 없어! 성공이다! 사는 게 더 좋아.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 우리 모두 태권 신난다 태권 너도 나도 힘차게 함께